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시니어 클럽 시니어 바리스타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장양천입니다. 아홉 개 있어요. 유통기한도 한번 해주세요. 레몬 보이스는 지금 쓰는 거 하나 있고요. 네. 설탕 시럽은 세 개 있어요. 커피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지인들과 카페 투어를 많이 즐겼는데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노인 취업 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이때다 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도 오늘 저희 도시락 케이터링 있어요. 아시죠? 네.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전주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면서 바로 곁에 사업은 전주 시니어클럽의 대표 시장형 사업단이고요. 2019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점에 첫 번째 개소를 해서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면서 29명의 열정 가득한 시니어 바리스타분들하고 근무 중입니다. 빨갛고 파랗고 까매서 이쁘죠? 네. 이거 여기다 더 놓을까요? 주부로 집안일 하면서 소비자 정보센터 소비자 전문 모니터링을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된 뒤에는 손자를 돌봤죠. 사회에서 소속감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잘 몰랐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일하면서 생기 있고 활발하고 더 건강해졌다고 더 자랑스러워하고요. 친구들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냐고 부러워해요.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응원해 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늦은 나이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만나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따뜻한 바닐라 같다 하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결제할 때부터 이렇게 아 음료 어떻게 만들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신용카드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진원 1층부터 막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층까지 사무실마다 다 들여서 이렇게 찾아가서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바로 위층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매일 먹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더 구수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바리스타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들 나이를 생각보다 훨씬 더 젊게 봐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들도 여기 나와서 일하면 어쩔까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선생님 이제 퇴근 준비하셔야죠.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요? 네, 가세요. 저 갈게요.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떼 아트 배울 수 있죠?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중에 받은 책을 가끔씩 한번 확인해 보고 있어요. 또 앞으로 제과 제빵이나 라떼 아트에 도전하고 싶어요. 60도에서 70도 사이로 맞추거든요. 온도계를 지금 꽂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끓으면은 거의 60도에 넘어가요. 이거는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네. 두 번째도 좀 세게 밀어야 이게 좀 많이 안으로 들어가. 라떼 아트가 예쁘게 됐네요. 너무 잘하시고. 활력, 열정 이런 것이죠. 바리스타를 하면서부터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뭐 먹을까요? 우리 여기 청국장 맛있으니까 청국장 먹을까요? 아, 저도 좋아요. 해주던 그 맛이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청국장 냄새가 심해서 어머니가 해주셔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 청국장을 끓여주고 있더라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찬바람이 불 때 해가 짧아지고 뭔가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뜨끈한 청국장을 먹고 나면 엄마의 그리운 손맛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면 성실하고 협동심도 강하시고 책임감이 너무나 많으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콩알이 살아있는 그 청국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또 참기름도 한 방울 쳐야죠. 그러면 양푼 하나를 다 금세 먹고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꿀맛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인들에겐 아메리카노가 에너지 음료거든요. 제게 청국장은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내게 힘을 주는 활력 비타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찾아보면 훨씬 더 저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서 꼭 노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활력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 바리스타로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